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죄에 대한 심판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희에 대한 죄의 심판을 받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며 그 믿은 자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조차 나머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일마다 날마다 늘 관여하시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날 후면 우리가 맞이할 주님을 위해서 나머지 생애 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의 힘으로 늘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혼자 하기 어려우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많은 형제 자매들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주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부족한 만큼 채워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땅끝까지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곳마다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저희들이 게으르지 않도록 저희들의 모든 걸 다 희생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더욱 한량없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혼들, 아직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 그 영혼들을 그 마음 문을 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친히 증거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원하는 그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의 입술에 주님이 관여하셔서 주님의 귀한 복음 담대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같이 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도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2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34절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똑같이 이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예수님께서 왜 종이 하는 그 일을,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이나 하는 그러한 섬기는 일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목을 정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셨을까요?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이제 그 시험 문제에 났나 봅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랬더니 답을 뭐라고 썼냐면은 어떤 한 학생이 그러게 말입니다. 부모님이 왜 자기를 사랑한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죠?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주셨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지옥에서 건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내용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냐, 간단합니다. 불쌍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이 지옥에 가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그대로 두면은 자기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불쌍한 그 긍휼의 마음이 너무나 가득 차서 대신 자기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본인이 담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그 몸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자기가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크신 사랑은 불쌍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그분의 미래가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몇 날 후면은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그 모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싫다고 하는 걸 억지로 그래도 들어보라고,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권하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쌍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또 오랫동안 살아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아버지, 어머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결혼도 안 했죠. 그런데 또 결혼도 하고 또 이제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들이 지금은요 결혼을 다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없었던 손자들까지 이제 생겼습니다. 그걸 본다면은 제 하나의 어떤 저의 어떤 일생을 본다 할지라도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듯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듯이,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또 우리 자녀들이 생겼고,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또 손자들이 생겼습니다. 계속 하루하루는 지나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뒤에는 반드시 어떤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내가 우리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불쌍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사랑을 에로스 사랑과 필리아 사랑과 스트로게 사랑과 아가페 사랑,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을 분류합니다. 에로스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죠.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필리아 사랑은 우리가 동료 간에 또는 우정이라고 표현하면 좋죠. 필리아 사랑이 가장 발달한 곳이 뭐라고 하더라? 조폭의 세계라나요? 필리아 사랑. 그것도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게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스트로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가장 가깝죠. 그렇지만 그것도 완전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사야서 49장 15절을 말씀해 보면, 혹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부모도 자녀를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완전한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100%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거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 불쌍한 거예요. 상대방이 원치 않아도 그냥 무조건 불쌍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의 첫 번째는 뭐냐?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죄 용서입니다. 그런데 죄 용서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의 삭스를 갚아줘야 되는데 죄의 삭스는 사망이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만 죄값이 갚아지는데 그거는 죄 없는 분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둘째 아담, 죄 없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에 네 죄 한번 보자. 그래, 요제는 내가 사한다. 근데 요제는 안 되겠어. 요거는 네가 뭘 해야 돼 하는 조건이 없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아가페 사랑을 해라는 겁니다. 조건 있는 사랑을 하지 말고 형제자매의 죄, 그 죄를 용서하는데, 서로 사랑하는데 그 용서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잘난 척하고 저렇게 세상 말로 좀 까불고 뭐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영원한 어떤 시각으로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쌍히 여길 때는 그것이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되죠.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그의 긍휼하심을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를 정말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랑이 되죠. 예? 사랑이 되죠. 자, 성경 에베소서 4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불쌍히 여기며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나한테 시집 와서 그렇게 호강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참 불쌍히 여기고 예, 그 사랑이죠. 그러니 어떠한 것도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참 다른 뭐 갑부처럼 해주지는 못하고 이렇게 해달라는데 다 해주지는 못한 거에 대해서 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는 부모님을 참 불쌍히 여기고 또 교제 안에서는 형제 자매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 판결을 받은 어떤 사형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 재판관이 부모님한테 자 당신 아들 이렇게 너무나 큰 죄를 졌으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인하고 다니며 많은 이런 죄를 졌으니 이제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부모님 뭐라고 하세요? 그 엄마 아빠는 뭐라고 하세요? 살려주세요. 뭐 무슨 죄를 지었던 그런 거는 부모님은 따져? 안 따지는 거예요. 안 따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맞아. 오늘 당장 사형시키 그럴 부모님 있어요? 없잖아요. 무슨 죄를 졌든지 불쌍히 여기는 그 불쌍함 속에는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김으로써 그 사랑, 아가페 사랑, 서로 사랑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봅시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때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요.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 그 참 사랑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아, 사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구나.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죽는 게 마땅하다고 말입니다. A라는 자매와 B라는 자매가 자꾸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그 어떤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좋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막 그러는 거예요.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따져보면 분명히 어떤 잘잘못은 생길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자매가 잘못했고 B라는 자매는 억울하게 당했다, 다 드러나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A라는 자매가 이제 교회를 못 나옵니다. 그죠? 이 실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A라는 자매가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B라는 자매가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대항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내가 왜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 앞에 전부 다 드러내가지고 그 잘못한 것을 드러내서 나의 결백과 나의 올바름을 주장하고 내세우고 그러면 나는 빛나겠죠. 으쓱 으쓱 나는 잘했어. 대신 그 형제 그 자매는 죽는다고 말입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 그것만큼 주님이 큰 상급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하나 더 나아가서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건데, 첫 번째, 그 사람 허물에 대한 용서, 죄에 대한 용서에다가 플러스, 이건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탄생입니다. 영혼의 구원이죠. 더 한 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 거듭난 형제 자매들을 돌봐주는 일,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응애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큽니까? 자기 스스로 크는 어린아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 세상에 어떤 뭐 동물들은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퍼터부터 뛰어다니고 뭐 풀도 뜯어먹고 그렇게 하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난 그대로 두면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자라도록. 그러니까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그 아이를 사람답게 이렇게 키우려면요, 여기 앉아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 그 정도 키우려면요, 부모님이 그 아이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아이가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래서 왜 쌌니? 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 아이를 섬기는 거예요. 그 아이를 울면은 달래주고 업어주고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뭘 하고 그냥 애간장이 타고 그 아이가 커나갈 때는 실은 부모가 그 아이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사랑은 새로운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고생과 핍박과 환난이 닥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많은 싸움 중에 너에게 복음을 말하여 노라. 많은 싸움 중에. 마귀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그분을 속삭여가지고 어떻게든지 안 듣게 하려고 하고 어떤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말씀을 못 듣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유혹거리를 두고 시험거리를 두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등등 뿐만 아니라 밖에서 또 이러네 저러네 또 막 핍박하고 많은 싸움 중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엄청난 수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키워나가는데도 성장시키는데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고 그랬습니다. 되잖아요. 한 아이를 낳을 때는 하루면 됐는데 한 아이를 길러내는 섬겨서 정말 사람다운 아이로 길러내는 데는 하루 갖고는 안 됩니다. 많은 날 동안 수고와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그 모든 것을 이겨가면서 그 아이를 길러내는 것처럼 한 형제 자매님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냥 길러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를 교회 학교에서부터 시작돼서 구원받고 이렇게 지나오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된 줄 아세요? 형제 자매들의 많은 기도와 그리고 수고와 그리고 실제로 교회 학교 한 해 예산이 그냥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아닙니다. 몇 억대의 예산이 들어가요. 거기에는요, 그 돈이 그냥 나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의 수고와 희생과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스스로 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수고가 우리 속에서 함께 있어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했다. 다시 말해서 형제자매들을 섬겨서 이렇게 세우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말입니다. 그 형제자매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도와주고 그런데 그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을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와줄 마음이 어떻게 있느냐, 어떤 게 또 도와줄 마음을 막느냐, 그걸 아셔야 돼요. 원래 도와줄 마음이 있는 그것은요, 그냥 우리가 개인적인 사람으로는 내 돈이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돈 아까운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이 속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았을 때에, 구원받을 때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게 어떤 걸까요? 그리스도가 주인에 대해서 사는 삶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으로 도와주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발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죄 짓는 곳에 안 가려고 하겠죠? 그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느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막는다면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가 이제 성장하고 크게 하는데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막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죠? 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끈질기죠. 그걸 이제 성경에는 육신이라고 말하고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자꾸 막고 있어요. 마귀와 함께 짝짝꿍 해가지고. 그죠? 근데 그것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것이 너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입으로 그리스도가 말하도록 내 입을 내드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 내 입에서 어떤 뭐 안 좋은 얘기는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듣는 것도 그리스도의 귀로 듣고 보는 것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는 것도 일하는 것도 또 내 마음까지도 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 보냐. 근데 조심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어떤 이제 형제가 이제 자기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이걸 안 도와준다고 이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당신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있냐. 예, 이걸 보고 아전인수라고 그러나요? 주객이 전도됐다고 그러나요? 이거는 각자 나에게 주는 마음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훨씬 더 큰 죄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 가지고 남편이 성경 갖다 보라고. 당신 나한테 순종해. 아니 순종 빨리 안 해. 이건 뭐예요? 그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또는 아내들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 성경 깎다 대고 이렇게 당신 나 사랑해 봤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 성경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나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성경 가지고 다른 분을 공격하거나 그런 그게 뭐냐? 마귀도 성경을 이용한다란 말이 그게 마귀 짓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응? 남편들아, 그때는요 자매들은 그냥 건너뛰어도 돼요. 그 말씀은 자기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와줄 마음.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래요, 뭐 나는 뭐 우리 가족들도 사랑하고 사랑하지요. 예. 그냥 원래 나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저 예수님 뭐라 했어요? 무슨 상이 있으리요?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또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어떤 좀 죄송합니다만 조폭들도 합니다. 그죠? 예? 조폭들도 자기들 안에서는 의리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잖아요. 자기를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그거 이상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더 한 단계 더 발전된 한 단계 더 한 차원 더 높은 고귀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거듭난 사람들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죠. 하나님은 아버지고 너희는 자녀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예수님은 머리고 그리고 너희는 몸의 지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그렇죠? 예수님은 남편이고 이 교회는 아내다.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고 이제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많은 부분 중에서도 그리스도는 주고 하나님은 주고 우리는 종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오늘은 그걸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종의 위치로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종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왕의 복음이다. 그래서 그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 세계라.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에서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거는 왕의 혈통으로 왕의 계통에서 오셨다. 그런 얘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족보가 없어요. 종은 족보가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복음이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족보가 마리아의 족보를 통해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거꾸로 아담까지 올라가요. 이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좀 강조하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뭐예요?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로 돌아갑니다. 이건 뭘 나타나요? 독생자, 즉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들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복음이죠. 그래서 그 족보가 어디 하늘로 태초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이 종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곧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곧 순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종처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뭐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뭐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왔다. 섬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죠. 종처럼 섬기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일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4장 봅시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에서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거룩한 종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그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섬기는 위치에서 우리 어떤 하나님의 자녀를 올바로 세우게 하기 위한 그런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변합니다. 어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신분이 변합니다. 자, 성경 로마서 찾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성경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는다 그 의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 예수님입니다 자,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 예수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내가 의에게 종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 자신을 드렸을 때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었다 그게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신분이 변했어요 완전히 신분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다시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의 종이 된다든가 아내의 종이 된다든가 또는 부모의 종이 된다든가 자식의 종이 된다든가 또는 직장의 어떤 상사의 종이 된다든가 물론 뭐 상전이 있고 종이 있다 뭐 그런 상하관계는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은 그냥 거기서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그런 완전한 순종하는 종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의 주 온전한 나의 주는 하나님 뿐이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주님 앞에 가면 큰 상 받으실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거다 주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예. 그래서 다시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는 마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나의 주인, 나의 소유주는 나의 주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가 뭐냐면 로드죠 로드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말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로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됩니다 그럼 로드 주란 말이 구약 성경으로 가면 전부 다 여호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으로 한다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기도 하고 여기서 주는 모든 것의 주체, 주제, 주인, 소유주란 뜻이죠 그래서 주 예수의 종 바울은 그죠? 주 예수의 종된 뭐 야고보는 또 디모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 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 우리 주가 되는 것이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만드셨고 나의 생명을 만드셨고 그리고 나의 이 육신도 만드셨고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리고 이 속에 일반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마음도 넣으셨고 그리고 이 속에 영생할 수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영생을 넣어주셨고 그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너희가 한번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의인이 되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크신 사랑을 친히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그분, 그분은 우리가 섬기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내 상사가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그것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님이 그걸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밖에는 해주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뭘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또는 직장에서든 또는 어디에서든 은혜를 입은 분들에게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 섬기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구조해 준 사람이 있다면 평생 그분을 잊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그건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해주겠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그 생명을 얻은 그 너무나 큰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생명으로 그것을 보답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당연히 보답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종 이제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그 종이 있는데 하루 종일 주인의 어떤 주인이 하라고 맡긴 그 일을 위해서 낮에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야, 너 수고했다.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밥 차려주고 이렇게 먹이는 거 봤냐? 원래 종이라는 게 뭐냐고요. 갔다 왔으면 이제는 나 먹고 마시는 동안에 밥 차리고 뭐 하고 해내라고요. 해내라. 그것이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불평하겠느냐? 또는
명한대로 했다고 주인이 야 너 잘했다 하고 무슨 상을 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렇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 진짜 그 종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이것은 이제 이 세상의 예고요. 실제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인이 이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나는 종이다 그 말입니다. 나의 지금 현재 있는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생을 주신 저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아무리 보답해도 부족해. 그런데 주인이 좀 뭘 안 해준다고 불평하겠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아무리 더 해도 주인에 대해 보답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너무너무 받은 종이다 그 말입니다. 주인한테 뭐 해달라고 더 뭐 해달라고 이렇게 불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은요 교회에서 뭐 이런 거 안 해준다고 그 불평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아, 뭐 우리 부서는 뭐 이런 것도 안 해줘.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대로. 그 속에서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거기서 봉사하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왜 누구 부모는 뭐 옷도 이런 것도 사주고 신발도 이런 것도 사주고 또 뭐 이런 것도 해주는데 왜 엄마 아빠는 그것도 못 해줘 하고 매일 그런다면은 어떠겠어요? 엄마 아빠가 어떤 능력이 있고 그러면은 모르는데 그런 것이 없는데 없어서 해줄 수 없는 그 아픈 마음 그걸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건 아마 불효 중에 불효일 것입니다. 있는 그 가운데 자기에게 허락된 그 속에서 그 은혜를 알고 거기에서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종 그러죠?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래서 이 종이 하는 일은 주인의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이 교회의 머리로 계셔요. 그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주인을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주인을 섬기는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인을 섬기는 것은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종을 자처하고 나왔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거로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살겠다고 자처하고 나왔습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서 이루려고 그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래서 20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같이 거요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내가 스스로 종이 된 이유는 뭐냐?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도 종이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느니라.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도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 죽어야 되죠. 나의 알량한 뭐 그런 거 죽어야 됩니다. 내 어떤 시간도 포기해야 됩니다. 시간도 포기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포기해야만 그 시간에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전화도 걸고 그 사람에게 찾아도 가고 그죠? 복음에 참여하고자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랑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거기에는 우리의 불의의 제물, 우리의 어떤 돈도 들어갑니다. 섬겨야 돼요. 그래야만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다들 그러잖아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있습니까? 예, 전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 육신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돈을 써가지고 병을 낫게 해서 그리고 이제 완전히 병에서 그 사람이 나았다. 진짜 나를 희생, 내 것을 희생해서 한 거죠. 그렇지만 또 죽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뭐겠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게 아니다고요. 어떤 때는 사람한테 싫은 바 되고 만물의 찢기처럼 여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그를 사랑한 것은 아무쪼록 몇몇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영혼을 주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수고를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종은 나중에 주인 앞에 가면은 주인의 말대로 살았는지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에 대한 카운트 회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회개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마태복음 18장 23절로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네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 약 3조 원의 돈입니다. 100데나리온 5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벌어서 3조 원 벌기 쉽지 않을 거요. 그렇죠?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겁니다. 3조 원. 자, 1만 달란트 빚진 이거를 우리 죄하고 비유한다면 내가 평생 행동으로 지은 죄,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또는 호리만한 죄까지의 어떤 죄의 삭스입니다. 그걸 1만 달란트의 비유로 했어요. 자, 주님께서는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3조 원 어치의 엄청난 나의 죄를 모두 다 사하셨습니다. 용서하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랬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내게 죄를 진 게 있어요. 얼마치 죄 졌냐? 500만 원어치 죄를 졌어요. 그가 갚을 때까지 목을 멱살이죠. 쥐고 가서 막 따지고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야 내가 너 3조 원이나 되는 그 빚을 그 죄를 탕감해 줬는데 그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죄를 가지고 네가 따지냐 실은 그 500만 원 되는 그 죄도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 3조 원에 해당하는 그 죄 탕감 받은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죄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죠. 그죠? 근데 나는 그 사람 죄를 다 사해서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서 다 사했는데 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따지냐고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요거는요 주님 앞에 가면은 요거 그냥 안 둡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이건 세상 죄하고는 다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죄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그거는요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짓고 해야 됩니다. 짓고 해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비판하는 문제.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날 것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왜 악이란 말이 거기 들었을까요?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으로 행한 일 우리가 구원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형제 자매를 이게 보살피고 다 선이죠. 선악간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악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선은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내가 행한 그 모든 것은 선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는 데에 오히려 세상 말로 고춧가루 뿌린 거 있죠.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회방한 그 죄, 그거는 용서가 안 된다고요. 그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우리가 어느 한 모임이든지 어느 한 구역이든지 또는 어느 한 교회든지 이런 죄 있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로마서 14장에 그런 말씀 있죠.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거기서 형제들하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른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없인 여기는 것은 반드시 악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책망과 엄한 책망과 부끄러움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을 잃는 것이죠. 잃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것이 항상이야 남편과 아내부터 시작하세요. 자녀들을 원망하지 말고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나아가서 형제자매를 원망하지 말고 교회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 원망하는 죄는 다른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 원망하는 죄는 복음을 막는 죄입니다. 이거는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종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짓는 죄를 1만 달란트, 3조 원에 해당하는 그 평생 짓는 죄를 탕감받은 내가 나에게 죄진 형제를 그 500만 원어치 죄를 지은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면 아셔요?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자 앞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되죠? 길에서 도중에 사화하라 그러죠? 빨리빨리 사화하세요. 해결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하는 일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할지니라. 거기서 나를 섬길 것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 건져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봅시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느 날 주님이 공중에 이제 재림하시면, 강림하시면 이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을
또 섬길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대해지면은요, 그걸 보고 자고 있다라고 그런 거예요. 깨어, 근신하라. 그죠? 학교 갈 시간에 그냥 9시, 10시 됐는데도 학생이 그냥 자고 있다. 그죠? 그건 깨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시기와 때를 알고, 지금 이 시간이 모아야 될 시간인지 알고, 그게 깨어 근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말고요.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드리는 게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나도 그것에 함께 해야 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나가 연합돼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한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를 섬기는 일, 그게 바로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뭐라 했어요? 주여 뉘시오리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뭘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1절부터 40절까지 형제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붙어있는 연약한 그 형제 하나하나에게 우리가 했던 일들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 성도를 올바로 세워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자매를 섬기지 못하고 혹시 형제자매들에게 어떤 그 양심에 상하게 한다든지 형제자매들에게 어떤 아픔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12절, 고린도전서 8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뭐 도덕적인 죄, 그런 차원이 낮은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훨씬 더 거룩한 삶, 고귀한 삶 속에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의의 길로 가는 형제자매들이 얘기잖아요. 그 가운데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 형제에게 걸림이 되고, 그죠?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그러면 뭐가 생각해요? 연자방아? 맷돌이죠. 끔찍합니다. 우리가 혹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는 않는지, 내가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는 않는지, 그거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삶과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이 형제 자매 하나하나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천사들이 뭐, 저희 천사들이 지금 각자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의 천사가 있잖아요. 그 돕는 천사가 있잖아요. 그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어떤 형제를 없인 여기면은요, 다 갔다가 다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벌써 다. 우리 가보면은요, 우리가 잊어버렸던 많은 것들이 그 기록으로 또는 뭘로 남아서 우리를 정말 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우리가 했던 선도 물 한 그릇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작은 선행 하나도 꼼꼼히 따지셔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복을 위해서 그르쳤던 그 모든 일들도 나중에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났을 때 엄한 책망으로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틀림없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 그걸 생각해야 돼.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때 변명할 수 있어요? 그때 있잖아요. 뭐 옆에 뭐 형제가 뭐 그래서 그런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거기는 유구무원입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완벽하신 그 주님 앞에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같이 읽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죠?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마음하고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맞바꿔치기 하면 쉬워요.
근데 내 마음은 용서가 안 되지.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서 마음으로 맞바꿔치기 하면은 용서가 돼. 쉬워요. 내 멍에는 쉽다. 그래, 나는 죽었어. 그래,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던 뭐 흉을 보던 웃고 말아. 그죠? 그런 것이 바로 쉬운 거예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만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열립니다. 또 내가 형제자매들을 섬겨야만 그 형제자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섭니다.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 형제가 아플 때, 그 마음이 괴로울 때 같이 찾아가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상담해주고 마음을 같이 해주고 주님의 말씀으로 같이 풀어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위안과 위로와 격려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힘을 같이 나누고 그죠? 그러면서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스데바나 집 생각하죠. 스데바나의 집 아가의 첫 열매라고 했는데 그 유럽 지방에 그 위에 그 위에 그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좀 밑으로 이제 내려와서 그 아테네에 있는 그쪽에 이제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로서 스데바냐의 집 그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랬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도 그래요. 밖으로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 성도 섬기기를 작정하셔야 됩니다. 성도를 섬기려면 내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풍족한 곳에서 섬길 때는 나도 먹고 또는 형제자매도 먹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너무나 가난한 그런 상황이다. 그런다면 부모가요 자식을 먹이려고 자식을 먹이려고 부모는 안 먹으면서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합니다. 예전에 어떤 저기가 아이스크림 사줄 돈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한테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막 떼쓰니까 자기 자녀한테만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엄마도 먹어. 예, 엄마는 아이스크림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요. 안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예?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때론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형제자매가 서니까 그 성제자매가 서니까 불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만 그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거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요 이 세상에 어떤 거지 도와주는 것 이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한테 물론 상급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그것도 잊지 않으시고 주십니다. 그거는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냥 하는 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자. 그러면 어떤 성도부터 내가 섬길 것이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 주변의 성도부터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부터 내가 섬기기로 섬기는 건 뭐예요? 키워내는 겁니다. 예,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렇게 작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도를 섬기려면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을. 그러니까 그 형제 자매에 내가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만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랑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를 세우는 그 사랑, 사랑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기는 그런 일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실은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높이 앉아 있는 사람이 큰 자죠. 그리고 명령을 내리고 뭐 이런 사람이 큰 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누가 큰 자냐 그 말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쟁론도 벌어졌어요. 토론도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 세상에서는 앉아 먹는 자가 크지만 실제로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섬기는 자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아직 신앙이 성장 못한 사람이냐, 그 자기 잘났다고 자랑 많이 하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아직 어린애입니다. 아직 성장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일수록 섬기는 자 중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구역장님은 한 4, 50명 섬기고 또 교구장은 또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하여튼요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섬기는 것만큼 많이 섬기는 그것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세상에서는 위에 뭐 큰 소리치고 명령 내리고 이 사람이 큰 자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밑에서 섬기는 자들. 성도를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예수님께서 다닐 때에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섬기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이렇게 따라왔다 했어요. 어디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십자가 앞까지 갈릴리에서 따라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55절 56절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거기서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이제 십자가 아래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다녔죠. 그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복음 때문에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 새에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열두 제자가 함께해서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도 여기 지금 자매님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뭐 형제님들도 있겠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대열에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 섬기는 것은요 반드시 그냥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는 그것은 뭐냐?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목을 주님에게 내준 사람들. 그 몸속에 오로지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귀로 듣고 그리스도의 입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손으로 일하고 그리스도의 발로 걸어다니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느끼고 사는 그 숨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전도할 때도 그런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뭐가 있죠? 잊어버리셨어요? 어린이 천국잔치가 있고 또 중고등부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자, 2월 달에 매번 이걸 저희들이 할 때 보면은 출석률이 좀 낮아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안 되지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학생들의 출석률이 80%가 넘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있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뭐 고3이라든지 고3 학교 나가서 어떤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이외에는 대부분 다 100% 참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학원 때문에 못 가고 그런 것 때문에 그 불참하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어떤 이제 부모님들은 그 학원 때문에 아이들을 못 보내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년 전에 학원 가서 배웠던 거 지금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생각나냐고. 다 까먹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학원 안 가면서 그래도 이 복음의 대열 안에, 그죠? 성도 섬기는 그 일에 함께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앞에 먼저라는 게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뭐가 이익인지 아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훨씬 나중에 결론이 좋아요. 결과가 좋아요. 우리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로 만들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상장을 받지만 주님 앞에 가서는 책망과 부끄러움을 받는 아이들을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조금 상장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상급과 칭찬을 받는 자녀로 만들겠습니까? 어떤 게 이익입니까? 있잖아요. 다음 주에 있는 어린이 천국잔치 그리고 중고등부 전도집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어린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있는 대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강권해서 데려다가 앉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하셨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자신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가 나에게 지은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용서함으로써 그리고 그 형제 자매가 올바로 신앙 안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런 일을 주님이 우리한테 명했다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늘 교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합심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밖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 형제 자매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회개할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남 섬기
마치겠습니다.